뭐 셀카 촬영을 해도 되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면은 네. 지워가지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장비를 리뷰하는 초보기와 기자 상상기자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언박싱 시간인데 네. 약간 좀 특별한 제품을 두고 왔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외적으로 봐도 네. 박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박스가 없고 좀 저출해요. 네. 네.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박스 대신 네. 이제 배송이 올때 이제 안전 포장이 돼서 온다. 네. 이 정도는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뭐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름이 뭔가요? 그냥 포커스 MJ에서 나온 이제 그립 제품이 되겠습니다. 핸드짐벌이라고 얘기하죠. 아, 핸드짐벌. 네네. 아, 핸드짐벌인데 구성품이 이제 헤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인데. 네. 맞죠? 네, 주요 제품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기자님께서 한번 쭉 한번 설명드리죠. 네, 일단 뭐 기본 구성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핸드 그립, 네. 이제 권총 그립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네. 딱 봤을 때 약간 권총을 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딱 그래서 한 손에 쫙 감기는 이런 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폭 같은 경우에는 5.5cm, 네. 아래 위로 12.5cm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네. 일반 성인 남성이 봤을 때는 이렇게 꽉 쥐어지는 그런 약간 크기가 되겠고요. 네.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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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크기여가지고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요 스마트폰 헤드. 네. 스마트폰 헤드 제품이 되겠는데. 네네. 지금은 우리가 가로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나사를 풀어가지고 세로로 돌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뭐 편의상. 네. 네. 가로로만 설치를 하고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 제품 뭐 단위 제품으로만 따지면은. 네네. 딱 70g. 네. 밖에 안 됩니다. 아, 가볍네요. 네. 70g이어서. 내가 이게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약간이었고 약간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벼움이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도의 뭐 요령이 필요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네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양쪽 몸에 다 돌릴 수 있겠지만 네. 레버를 돌려가지고 나사를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옛날 뭐 약간 그 구석기 시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일일이 돌려가지고 그렇죠. 맞을 때까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레버만 네. 돌리면은 네네.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네네. 이렇게 꽉 조여지기 때문에 바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가볍게 네. 뭐 셀카 촬영을 해도 되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면은 네. 지워가지고 이제 네.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촬영도 가능하겠죠.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렇게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요새 또 약간 고급스러운 촬영 스킬 네.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럴 때 이제 좀 다각도로 좀 촬영을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또용 보레드가 또 따로 판매가 요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포커스 MG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만 하시면은 뭐 이렇게 그냥 평면적인 촬영뿐만 아니라 네. 뭐 다양하게 각도를 기울여 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 로우 앵글 이런 거 촬영하실 때는 네네.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네. 아래로 내리셔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또 뭐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네. 라이브 뭐 이런 거 네. 셀프캠 네.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다양하게 각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브랜드의 장점이니까요. 네네. 아, 그러면 이렇게 헤드만 이렇게 장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도 장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4분의 1인치 네. 이제 표준 이제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4분의 1인치 나사를 이제 활용하는 모든 제품에 네.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그냥 단일 조명 제품이라든지 네. 뭐 마이크만 들고 가다든지 네. 아니면은 DSLR, 네. 뭐 미러리스 이런 제품도 네.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이 제품 좀 어떻게 쓰면 좀 효과를 많이 볼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 MJ에서 네. 이미 이제 온라인상에서 네. 언급을 하고 있다시피 네네.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제품이 큰데요. 네네. 보통 이제 핸드짐벌 제품이나 그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단가가 높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아니, 나는 가볍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
막 7만 원, 8만 원, 막 10만 원대 넘어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세트를 이제 구입을 하게 돼도 10만 원 이내 모두 처리 가능한데요. 네네. 특히나 뭐 이제 그립 제품뿐만 아니라 뭐 보레드 제품, 뭐 네. 이렇게 거치대, 네. 핸드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네. 이제 멀티 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핫슈를 장착할 수 있고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을 이제 여기다가 그립에다가 네. 핸드폰뿐만 아니라 같이 끼워주시게 되면은 네네. 이제 조금 더 좀 품질이 높은 그렇죠. 그런 인터넷 방송을 네. 좀 이제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예, 가성비 제품이네요. 그렇죠. 아. 이제 흔히 말하는 가성비 네. 네, 그런 제품이다라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가형을 사가지고 좀 초기에 좀 간편하게 좀 촬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인 미디어 이제 막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그렇게 가볍게 네.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봤고요. 또 다음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뭐다? 꾹꾹!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